최근 해남 군수와 무안 군수가 잇따라 비리로 구속되면서 군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제대로 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77%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김철주 무안 군수. 친형에 이어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되고 줄줄이 구속됐는데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자신이 구속되는 순간까지 주민들에게 책임 있는 해명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주민들한테 말씀 해주시죠. 네? 주민들한테 말씀 해주시죠. 오늘도 많이 나오죠. 인사와 공사에서 전횡이 이루어지는 동안 지방의회 등 다른 선출직들의 견제와 통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법의 심판대 위에 정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무안공항과 KTX 노선 등 현안 사업을 책임지고 챙길 주체는 없고 피해는 주민들 몫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김철주 군수는 지난 4일 구속된 뒤 보름을 교도소에 있었지만 이번 달에 월급 521만 6,600원을 받았습니다. 세금입니다. 이번 달은 다 나가고 장애급식비하고 직급 보조비가 안 나갈 거예요. 구속 이후 벌써 11개월째 군수실을 비워놓은 박철환 해남군수도 이번 달 294만 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불미스러운 결과를 놓고 누가 뽑았느냐고 비난하지만 선택은 유권자가 한 겁니다. 겨울이 아닌 봄에 치르는 대선도 모두 유권자들 선택의 결과였고 유권자들은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